처음에는 제가 옛날 그 어떤 시골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잘 먹고 산다는 게 어려웠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한 건강관이 그 당시에 뭐든지 영양가 있는 걸 잘 먹으면은 건강한 줄 알았어요. 가능하면은 옛날에 고기를 못 먹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계란이 영양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슈퍼에 들어서 계란 싸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다음 우유. 옛날에 잘 못 먹었잖아요. 어렸을 때. 그래서 어떤 식사를 바깥에서 한다라면은 고기가 들어간 국밥, 초머리 국밥이라든가 돼지 국밥, 그런 쪽으로만 먹으면은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. 그런데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몸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해독이다. 문명생활로 인해서 온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먹거리 부분이라든가 그게 제일 문제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런 저 밀삭즙이라든가 일반 녹즙의 어떤 중요성을 좀 알게 됐죠. 그래서 자연이 준 그대로의 어떤 산물인 이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들 그게 다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걸 알고 전부터 처음 접한 것이 바로 이 저 밀삭즙이었습니다. 또 어떤 케일 이었고 모든 야초 즙은 진짜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걸 그때서 제가 깨닫고 현미식을 중심으로 해서 생식, 생즙 그리고 현미 자연식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된 부분입니다. 1984년도에 건강식품에 대한 개념 정리도 안 돼 있던 시절에 저는 건강식품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. 바로 생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리고 현미식이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들판하고 산에 널려있는 모든 풀들은 다 약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 중에서 제일 약성이 뛰어나고 영양적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밀삭, 보리삭 그런 부분을 좀 접하게 됐던 거거든요. 한겨울에 그 얼음을 뚫고 이 나옵니다. 이 밀삭이. 그 질긴 생명력, 그걸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죠. 아, 모든 풀이고, 그 동물이고, 어려운 과정을 거칠 때는 강해지잖아요, 그죠? 바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뚫고 나왔다. 그 생명력 속에는 그러한 물질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. 그럴수록 다 약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. 그 밀삭의 어떤 성분 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엄청나구나.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녹즙 장사를 했어요. 그때 당시는 제일 흔했던 것이 당근이고 주로 이제 비트 같은 건 좀 귀했고 그래서 주가 이제 당근이 있고 예. 그런데 당근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무슨 비타민C 파괴효소가 있다 그래서 같이 넣지를 말아라. 그리고 따로 먹어라 하는 그런 그 있었거든요. 한 3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모든 그런 정보를 알아서 지혜롭게 다 만드는 방법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,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밀삭 생즙에 비트 같은 거. 반드시 푸른 잎만 드시기보다는 조금 색깔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좀 이렇게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원칙이고, 잎이 있으면 또 뿌리가 있잖아요.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또, 바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즙 짜는 게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생즙 한 잔 마시고 그러고서 출근해가지고 이제 가게 나와서 또 업이 또 이런 건강식품 업으로 했기 때문에 오후에 점심 지나서 그 공복 상태 4시, 5시경에 그때 한 잔 냉장고에 넣었다가 또 마시고 그래서 한 두 번 마셨습니다. 생즙을. 200cc. 200cc 컵에다가. 근데, 케일하고 저 밀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하잖아요. 그래서, 양을 한 반컵 정도에다 물을 조금 희석해서 마셨습니다. 근데 일반 야초 같은 경우는, 재배된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진하지 않기 때문에, 당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마실 수가 있는데, 밀삭 생즙이라든가 케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마시기가 좀 거북한 점이 있잖아요. 그때는 조금 물도 좀 타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셨죠.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 뭐다가 날라오잖아요. 근데 저한테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일단 저희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만 봤지 거기에 대해서 나빠졌다라는 얘기를 듣기가 좀 그죠? 좀 그래서 지금도
받아본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좋아진 상태는 확실하게 좋아져서 아무 문제 없이, 그죠? 모든 종양은 다 사라졌고, 예.